기운이 꿈꿨어. 귀신 꿈꿨어. 유유. 뽕슝 뽕. 둘 다 말랑한데? 아 이게 그건가? 이게 그건가 보다. 이거 아 이걸 요즘 이렇게 하구나. 못 산다 못 살아. 귀염이 귀엽죠? 완전 귀엽죠? 깨물한테 이거죠? 아 사랑합니다. 누나 진짜 완전 사랑한다. 4종? 5종? 아,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이렇게? 어이 왜 이렇게 짧고? 울고 있는 너의 곁에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생일 축하합니다. 아미고 스파라 시엠프레 민솔로 웨이 비 마이 프렌드 아미스프레 시엠프레 민솔로 백헨나데.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돼. 나는 당연히 그 약간 이런 호랑이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어라이. 자기야 애기야 가자. 우리 애기들 오빠가 많이 사랑한다이. 공부하러 가야지. 내가 미안해. 빨리 일어나야지. 야 빨리 일어나라 늦었다. 이게 모닝콜이죠. 하트. 이거죠. 잘 자요. 나 거기 없어.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. 그 샤르토니 마주 유리벨리바네 얼굴 마주하고 앉아. 자 팬 여러분들 우리 라뷰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청해주시고 그리고 또 가까이서 이렇게 또 영상통화를 해서 저도 너무 떨렸거든요.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스크 없이 물론 마스크 끼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몇 분 계셨지만 이렇게 마스크 없이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마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오히려 더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팬 사인이라가지고 팬분들도 이렇게 영상으로 봐야 되니까 더 아쉬우실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좀 아쉬웠어요. 오늘 또 이렇게 당첨 안 되신 분들이 또 많다고 들었어요. 그쵸?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좋은 또 시국이 좋아지면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그때는 더 즐겁고 더 재밌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다음 앨범도 내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이제 10년이 아니라 평생입니다. 탕탕탕. 안녕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.